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제가 라디오에서 계속 듣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미장센에서 뵙게 될 줄이야. 신선한데요. 여기 지금 이상희 씨가 네. 와, 오늘 두 영화 요정님 상봉하시네요. 영화요정 한 분과 네. 아니죠. 음악 도시에서는 영화 요정으로 통하신다고 김일희 기자님. 아니, 민망한데요. 갑자기 영화 배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닙니다. 예. 또 심진희 씨가 참 김혜리 기자님 예전에 행복 소개하시다가 수정 DJ님 연기를 라디오에서 잠깐 해주셨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연기를 잠깐 하신 게 아니라 내내 하셨는. 죄송합니다. 심진희 청취자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임수정 씨가 DJ 하신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너무 죄스러워서 그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을 아닙니다. 졸이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꼭 집어서 지적을 해주시나요? 아니, 진짜 정도 없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방송 들으면서, 예. 기자님이 이제 연기를 했던 은희 캐릭터가 너무 애절하고 저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했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새로운 영화를 만나는 듯한, 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캐릭터의 느낌을 준건 사실 뭐 감독님의 작업도 있지만 전 네. 배우야말로 거기 캐릭터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임수정 씨의 연기 덕분이고요. 제가 그렇게 오버를 한 것도 아니.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임수정 배우 연기에서 받은 느낌을 가능하면 근사치에 가깝게 청취자들한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술형 문장으로 말이 안 되고 자꾸 대사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제 불찰입니다. 아니에요. 예. 오늘 청취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아니 미니로 또 지금 사연이 이르느라고 정신들이 사연이 또 없으신데요. 올라서 저기 예, 저는 말씀드려. 계속 있을 거고요. 임수정 씨는 양선희 씨가 해리 너무한다. 기자님이 임수정 씨 환자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도 하셨어요. 제일 이쁘다고. 근데 뭔가 이런 말은 저만 한거 아니라고 알고 네. 있어요. 그쵸?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저도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제가 환자복 뭐 너무 이런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음악도시 DJ를 하게 됐을 때 임시 대행을 하게 됐을 때 가장 기대했던 코너가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 코너였었고 그냥 이제 농담으로도 일주일 내내 김혜리 기자님하고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도 제가 다른 했었었어요. 게스트들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긴 또볼 건가?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저희는 이제 또 배워야죠. 예. 배우와 이제 또 이제 기자의 역할을 또 충실히 예. 몇 년, 굉장히 오래됐죠. 기자님 뵌 지도 너무 아, 오래됐는데. 예. 제가 수정 씨를 처음 뵌 거는 네. 장화홍련 촬영하실 그쵸. 때 네. 우리 맞아요. 그때 세트에서 양수리 네. 세트에서 처음 봤나요? 아니면 감독님하고 무슨 딴 영화 보려고 극장에서 처음 봤나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그쵸. 그랬는데. 우리 되게 무서운 영화 봤는데, 그쵸? 맞아요. 예. 김지훈 감독님하고 예, 영화를 같이. 네,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검은색 패딩을 입고 계셨던 기억이 나고, 그런 거 되게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양수리 그 장화홍련의 집 세트에서 굉장히 이렇게 연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계신데, 그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네.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쟁쟁해요. 그집 마루를 밟으면 왜 기억나죠? 네. 예. 아, 청취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뭐 하나 그러시나 아니, 이제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제가 최근 몇년 동안 이제 영화 촬영, 영화를 한두 작품 정도 개봉, 세 작품 정도 개봉을 시켰는데, 네, 제가 김종국 찾기 때도 못 네, 배웠었고, 예. 전우치 그때도 못 때부터 배웠었고, 제가 예. 인터뷰를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워했었었거든요. 제가 더 아쉬웠고요. 아닙니다. 기자님이 예. 영화인들이, 특히 배우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 기자님이시고, 아, 왜 이렇게 섭외가 안 될까요? 아, 우리 이러다가 영화 얘기 하나도 못하게. 네네. 아, 근데 딱 들어오는데요. 저 스튜디오 확장 공사한 줄 알았어요. 성시장님이 늘 앉아 계시다가, 임수정 씨가 앉아 계시니까 네. 스튜디오가 되게 넓어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분이 좀
있으시죠? 네, 예, 크시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게스트로 왔을 때도 네. 그 이 위압감을 느꼈었어요. 손도 크고. 네, 너무 예. 크셔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은 이상하게 익숙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큰 게. 자기 본인이, 자기 네, 몸에. 예, 아니요. 제가. 아, 예. 그러니까 본 벤지도 사실은 뭐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라도 실제로 봤을 때는 왠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러신데요. 처음 본 분들이 다 첫 마디가. 왜 임수정 씨는 직접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아, 정말 아름다우신다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시경 씨는 만나면 정말 크시네요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시경 씨는 계속 잘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 왠지 그 키가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덩치가. 그래서 아, 또 네. 문자 메시지가 네. 9727님이요. 네. 오늘 김혜리 기자님, 성 시장님 계실 때보다 더 신나 보이세요. 크크. 그건 왜냐면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게스트인데요. 지금은 DJ 시장님보다 오래 한 게스트라는 괴이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접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아, 맞아. 난 게스트지. 오버하지 말자. 막 이 사이를 지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늘 네. 이 코너를 많이 의지하면서 아, 또 예. 재밌게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 예. 이번 주 영화 얘기를 할까요? 네, 할까요? 예. 집으로 가는 길 앞에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이 영화는 장쯔희 배우의 첫 영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첫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와호장룡보다 먼저 찍은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이모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왜 네. 장이모 감독님은 보면 되게 화려한 뭐 중화 문화를 뽐내는 듯한 그런 서사극을 한 편에 찍으시는 반면에 이 한 편에는 되게 순박하고 고집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토속적인 중국의 농촌 민중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를 찍으세요. 근데 이제 이 영화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영화로는 초기에 귀주 이야기라고 우리가 잘 아는 공리가 네.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 바로 직전에 이제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고 또 이렇게 순박한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집으로 가는 길까지 찍으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찍은 영화가 뭐 영웅. 네. 연인. 황후화. 네. 맞아요. 저도 예, 예, 그 서사극이 큰 영화들을 많이 봤었고. 예. 뭔가 좀 오페라적인데, 이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첸카이거 감독도 그렇고, 좀 욕심이 있으신 듯 해서, 사실 저는 영화는 조금 재미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얼마 전에 계속 내내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였었다가, 네. 봤는데,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아, 예. 아,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아. 여배우가 부를 때 참 생각이 많아질 예,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예, 좋았어요. 아, 예. 네, 좋았어요. 그치만 너무 좀 나이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이따가 또 말씀 네. 들으면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장철 씨의 그 거의 뭐랄까 신인 거의 그쵸? 이제 첫 영화라고 할 수 있다면 스무 예, 살 때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뭔가 그 순박한 연기가 네. 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 네. 아 이분이 무용을 하셨던 분이라 그렇죠. 예. 이 몸짓 몸으로 아, 하는 연기들 있죠. 막 뛰어가는 거 동작 하나하나 네.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고갯짓 이런 예.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배우가 코멘터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여쭤보자면, 네. 연기하시다 보면은, 내 안의 모든 것에 정인이 같이 정말 대사가 폭포수처럼 많은 영화도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집으로 가는 길처럼 몸의 연기가 많고, 이제 대사가 적은 연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임수정 씨 캐릭터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백하게 상대한테 어필하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영군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말이 적진 않지만 좀 이런 무성영화적인 네네. 연기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사로 많은 걸 감당하는 연기와 또 그렇지 않은 대사 이외의 부분으로 표현하는 연기가 각각의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대사는 또 대사 나름대로 많은 양의 대사를 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다 그렇죠. 또 내가 제대로 전달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예, 전달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 이제
대사 자체를 제 것화 시켜서 그렇죠. 제가 100% 공감을 해야만이 그렇죠. 연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몸 연기 몸 연기도 그래서 제가 장지 씨 이번에 집으로 가는 게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유심히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제가 일주일 예. 거의 며칠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오시는 게스트분들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가 게스트가 될 때가 있고 진행을 해주러 오시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저하고 윤수정 배우 관계는 이제 평소에 하던 일이 있어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직업병이 네. 좋습니다. 네. 네. 계속 의지할게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영화 줄거리 좀 들어갔다가 노래를 들을까요? 아, 네. 그럴까요? 그러면 줄거리 네, 소개해 주세요. 조금 영화를 설명 드리다가 음악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흑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보셨으니까 네. 이제 삼합둔이라고 하는 삼합 그거 말고요. 먹는 삼합 말고 삼합둔이라고 둔이라는 게 어떤 촌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 근데 그런 산골 마을로 차를 탄 남자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무슨 키아로스타미 영화처럼 근데 그때 이제 이 남자의 시점으로 내레이션이 깔리면서 이 남자가 왜 그 시골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에게 이제 젊은 남자에게는 고향에서 평생 교사로 공직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분 돌아가신 거예요. 부친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화자는 마을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도시로 대학 진학을 한 남자인데 아버님의 그 부음을 듣고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도 슬프지만 누구보다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을 걱정하는 건 진짜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인데 영화를 조금 보다 보면 이 당연한 걱정 이외에도 부모님의 금슬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왜 어떤 너무 부부애가 좋은 짐승들 중에서는 한쪽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수준의 걱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집에 막상 당도를 해보니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그 마을의 촌장님이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디가 있냐면 평생 버릇처럼 아버지 학교 밖에 가서 아버님 가르치는 소리를 노래처럼 엿듣고 그러셨는데 또 그 학교에 가서 멍하니 망연자실하니 죽은 남편의 이 가르치던 학교밖에 가서 앉아 계시죠. 근데 너무 추운 날이잖아요. 영화 보시면 네. 아시지만 그래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촌장님의 목소리로 우리 관객들도 설명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는 학교를 개축 낡았으니까 이제 개축 비용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직접 교사가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마침 닥친 눈보라에 갇혀서 고생을 하시다가 타지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타지에서 돌아가신 경우에 이제 운구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쵸. 고향으로. 근데 이제 차가 있는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차를 보내서 데려오고 싶은데 어머님이 고집을 피우시는 거죠. 마을로 올 때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외부와 우리 마을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을 꼭 다시 기억하시게 하게끔 사람들이 손으로 이제 운구를 해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이맘때만 해도 이제 1999년 영화인데요. 이 네. 영화가 사라진 풍습이고 중국의 시골에서도 그리고 이제 인구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랬지만 젊은이들은 다 도시 나가 있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없는 노인하고 어린이들 뿐인데 일꾼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자네가 모친을 좀 설득해서 어떻게 좀 차로 오는 방향으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어머님하고 나누는 와중에 방에 놓여있는 아버지와 어머님 결혼하시던 무렵에 액자를 카메라가 잡으면서 우리를 데리고 관객들을 데리고 영화는 이제 한 영화 시작된 지 한 13분쯤 지점에서 긴 플래시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과거로 가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네. 그 과거로 넘어가면서 네. 흑백이었던 화면이 예. 컬러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네, 네. 그때가 더 이 영화의 테마에 비추어서는 생동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양연화였던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거가 흑백이 많이 되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액자 구성이면서도 그냥 조금 액자가 진짜 가느다란 테두리로 있는 액자 영화가 있고 앞뒤가 조금 스토리가 좀 이렇게 푸짐하게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은 아들과 어머니 얘기가 상당한 분량이 앞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양쪽 부분은 흑백으로 찍혀 있고 오히려 아스라하게 빛바래져 있는 과거는 굉장히 생생한 청춘의 색깔로 막 찍혀 있고 햇살도 참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음악 하나 듣고. 아, 예. 사실 제가 우리 음악도시 들어서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1차 0.5차원 선거 그래서 사실 아 뭐야 오늘은 자오디니까 지오디 노래를 들을까 고민하셨군요. 그런 생각도 했고. 자, 그러면 오늘 오늘은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첫 곡은 지금 10월의 끝머리라서 네. 그리고 저 임수정 씨가 수정이란 이름으로 등장했던 영화가 있어요. 네. 사드무비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 중에서 장필순 씨 목소리로 10월이라는 노래 들고 왔습니다. 네, 듣고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아, 그래요? 과거 네. 얘기를 할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어머니는 18살. 18살이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새로 도시에서 부임해오는 젊은 선생님을 로창이라는 그 아버님이죠. 네.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장치의 모습은 이제 연두색 끈으로 양갈래 머리를 따고 솜을 두어서 만든 누비 옷을. 왜 우리 차이나레드라고 하죠? 중국 음식점 가면은 주홍색으로 네. 걸려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근데 이 선생님 도착하자마자 이 처녀의 마음속에 부쑥 싹 들어온 거죠. 오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가. 그래서 아, 이 남자를 시야에 오래 잡아놓기 위해서 막 머리카락을 팔락거리면서 쫓아가다가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와서 막 흥분한 얼굴로 새 옷을 갈아입고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상량식이라고 하면서 대들보에다가 이렇게 충문이랑 뭐 천 같은 걸 올리는데 이 당시 풍습으로는 마을에서 최고로 예쁜 처자가 배틀로 그걸 짜게 돼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너무 좋으니까 잘 짜야지 그랬는데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다 소리로 아시는 거죠. 아니 너 왜 갑자기 새 옷을 갈아입니 그러시는데 이렇게 저 사랑의 외골수인 성격이 집안 내력인 게 나중에 알고 보면 어머님이 왜 눈이 그렇게 상하셨냐면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많이 우셔서 그래서 눈이 그렇게 되신 거래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모전 여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찍은 남자를 향해서 이제 자우디 양은 직진하는 거죠. 그로부터 계속 직진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마을 남자들하고 학교로 선생님 같이 짓는데 내 도시락 먹어라 그러고 계속 도시락 싸들고 가서 남자가 먹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도 모르는 이 아가씨가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맨날 학교 밖에 가서 글 읽는 낭낭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쳐다봐요. 여러분, 네. 그쵸? 집요한 응시의 영화라고 네. 하지. 사실은 장치가 저렇게 쳐다보니 망정이지.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계속 그 이제 응시하고 있는 장치의 얼굴을 네. 클로즈업으로 잡고 있는데 카메라가.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줄거리 얘기 마치는 대로 클로즈업 얘기를 조금 네. 예, 임 시장님하고 오늘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면 유명한 말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안쪽에서. 그래서 선생님도 자우디 양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굣길에서 이제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하굣길에 스치면서 말도 섞게 되고 뭐 일부러 짐 떨어뜨려 짐도 주워주게 네.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여기까지 보고 나면 많은 영화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님 김혜수 배우가 나왔던 첫사랑이라는 영화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전도연 씨가 왜 이병헌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 네. 마을의 나이 많은 여학생으로 나왔던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그렇죠.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제자였고 전도연 씨가 여기 장지희 배우는 제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건 정말 짝사랑 같고 은밀한 사랑 같지만 재밌는 점이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 너무 작고 오붓한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은밀한 감정인데 마을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은근히 잘 됐으면 하고 밀어주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울타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아늑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로맨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일부러 선생님하고 스치고 싶어서 집에서 먼 우물까지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가는데 선생님도 본 거예요. 제 생각에 집에서 봐서 아, 저
말을 섞어야지. 그러면서 막그 황급히 물통을 들고 우물로 나오는 그 눈치 없는 동네 청년이, 아니, 선생님께서 이런 험한 일을, 그러면서 중간에 들통을 막 뺏고, 자우디는 정말 미워 죽죠. 그 주황총각이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식사를 선생님께 네. 대접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날 어머님이 이제 결혼은 했수? 약혼자는 있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하지, 근데 전 재밌었던 게 그렇게 응시하는 얼굴을 집요하게 보여주던 카메라가 이 문답이 오갈 때는 자우디가 음식을 하고 있는 등만 잡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등으로 우리는 보는데 지금까지 그녀의 감정을 관객들이 너무 잘 알았고 그녀의 클로즈업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자우디의 등만 봐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눈에 보여요. 그녀의 표정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 찍으셨다는 생각이, 여기서 또 클로즈업을 했으면 조금 시시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의 감정을 더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아, 저는 좀 맞아요. 들었었어요. 그쵸. 저그 숏이 인상에 네. 남으셨군요. 임수정 제 씨도. 좋아하는 사람을 등을 쥐고 있지만, 네. 사실은 모든 신경이 저 뒤에, 나의 등 뒤쪽으로 가 있는 그 맞아요. 여자들만 알수 네, 있는 그런 맞아요. 감정을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 보는지 안 보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등 쥐고 느껴지죠. 있어도 참 네. 신기한 것 계속 날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등에 뭐가 있는지. 피디님이 되게 피디님이 굉장히 감탄하고 지금 큰걸 계신데. 아신 것처럼. 네,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완전히 행복의 절정에 도달했다가 확 같은 날인 것 같은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선생님이 갑자기 저녁에 만두 먹으러 오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서울이 아니라 도시로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고 밥을 못 먹으러 오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러 오셔서 자기가 처음에 본 빨간 옷이 너무 예뻤다면서 어울리는 플라스틱 머리핀을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손님도 도시에서 온 손님도 데리고 와서 만두는 먹고 가시라고 청을 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마차를 타고 지금 기억나는 게그 길에 낯달이 떠 있었어요. 선생님 떠나는 길에. 그 마차를 타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자우디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릇에다 만두를 넣어가지고 전력 질주. 그래서 막 뛰어나가다가 이제 비탈길에서 만두 그릇이 박살이 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아까도 말씀하신 하염없이 달리는 모습만 계속 보여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딴거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감정이 다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 클라이맥스에서도 바로 그 스타일을 이제 계속 고집을 하신 거죠, 네. 감독님이. 그래서 뭐 이제 애타게 기다리는 나날들이 지속이 되고, 선생님이 없는데도 선생님이 없어서 썰렁해진 교실을 새로 창호지를 바르고, 그전 제일 좋았던 게 선생님이 칠판 판서에 놓은 거를 이제 칠판도 닦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네, 글씨, 선생님이 쓴 글씨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싹 이렇게 청소를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이렇게 예. 지우 깨끗하게 그래서 만들잖아요. 너무 꼼꼼하게 걸레로 그 글씨 쓴 부분만, 우리가 마치 형광펜으로 이렇게 글씨 쓴걸 칠한 네. 것처럼 남아요, 백목가루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기로 한날안 오고, 그날 이제 오리라고 생각된 날안 오고, 한겨울에 눈보라 속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열병에 걸리고, 네. 열병 걸린 몸으로 또나 선생님 찾아 도시로 갈래? 네. 그러고 이 철부지 아가씨가 나가다가 결국 실려오고, 그리고 그녀가 쓰러진 사이에 이 소식을 들은, 도시에서 들은 선생님이 이제 잠깐 빠져나와서 만나고, 그렇죠. 하지만 둘이 다시 바로 재회는 못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띄엄띄엄 만나다가 결국 부모님은 백년 가약을 맺으셨다더라. 네. 이런 데서 이제 과거로부터 영원 다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처럼 느껴지는 현재로 돌아와서는 그 아들이 이 모든 어머님의 사랑 얘기를 우리와 같이 곱씹은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고집을 돈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성취를 시켜드리자라고 이제 따르기로 하고 했는데, 어느새 그 타지로 진출한 수많은 수십 년간 가르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어머니의 뜻대로 선생님의 시체를 운구해 오는 고향 마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는 훈훈하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참, 대사도 많이 없고, 네, 사실 영화도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예. 장소, 뭐, 이렇게 특별한 영화적인 그 카메라가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쵸? 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을, 보는 사람을 이렇게 꽉
잡고 가는 네. 집중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식이 없는 영화를 볼 때 오히려 장이모 감독님이 영화를 잘 찍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좀 환기하게 됐었어요. 사실 굉장히 영웅이나 이런 걸 보면 스펙터클한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숏과 숏 사이에 이런 거, 그 튼튼하게 이어가는 힘 같은 걸 느끼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심플한 영화를 보면서 더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저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추천곡 한 곡 듣고 나머지 이제 캐릭터 자우디 얘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요. 얘기 계속하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 추천곡은요. 네. 제이 브레넌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Half Boyfriend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이 곡의 가사 중에 당신은 내가 갖고 싶었던 부류의 스토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You're the stalker I kind of wanted to have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장치가 그렇게 쳐다봤으니 망정이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스러운 스토커라면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골랐습니다. 맞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 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잘 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Half Boyfriend, Jay Brannon이었습니다. 네. 좋은데요? 저 좋아하는 노래인데 좋아하신다니까 기분 좋네요. 그러면 캐릭터 소개 네, 오늘은 주셔야죠. 사실 그 인물도 인물이지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배우가 가진 얼굴의 힘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는 돌이켜서 요약해보면 지극히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거예요. 그녀는 평생 그를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집요한 응시의 영화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대체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숏이 비슷한 숏이 많은데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그녀는 그를 보고 있고 카메라는 그녀를 보고 있다가 가끔씩 카메라가 이렇게 팬을 해서 가로로 이동을 하면 그 패닝의 끝에는 남자가 그 남자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는 대부분이 클로즈샷으로 잡혀 있고 남자는 롱숏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동일시를 자우디한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클로즈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어요.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서. 근데 일상에서 허용이 안 되는 정도의 거리까지 관객을 배우 옆으로 데려다 주는 게 클로즈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우디의 시선으로 이 영화의 본론 부분을 다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클로즈업의 괴력, 마력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학생들한테 영화를 가르친다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20살 장치의 얼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 장치 배우의 얼굴은 정말 사람을 뒤흔드는 뭔가가 있는 뭔가가 얼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스크린이 만약에 물이라고 치면 거기다 마치 파란 잉크를 한 방울 딱 털어뜨려 놓은 것처럼 확 퍼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와우장룡으로 내한한 장치 배우의 실물을 먼저 봤었어요. 네. 근데 장치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배우들이 있지만 스크린에서 정말 빛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실물이 못해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크린에 그러니까 브라운관도 아니고 스크린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빛이 확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 배우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도 요때 무렵의 장치는 정말 그런 배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극장에서 봤을 때 초반 클로즈업은 사실 우리가 그녀가 성격이 어떤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고 그 영화를 봤는데 제일 초반에 그녀 클로즈업 그러니까 선생님 부임하자마자 아무 대사도 없이 지켜보다가 이 소녀가 뛰는데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제가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그땐 커서 그랬나? 그러고서 확인을 해봤어요. 23인치 모니터로 봐도 또 슬퍼하면서. 네. 그래서, 아, 클로즈업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동시에,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조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교활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종류의 힘을 배우의 얼굴이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일 때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물론 계속 좋은 배우들이 있죠. 클로즈 셔츠. 근데 이게 알려진 스타였다면, 그녀가 과연 이토록 이렇게 복합적인 느낌을, 신선한 느낌을 줬을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때 참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 배우한테 얼마나 행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아니 작년에 에드워드 노튼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크 오디아르라는 프랑스 감독의 예언자란 갱스터 영화가 있는데, 아시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갱으로 나온 배우들은 프랑스 외 관객들은 진짜 생판 모르는 전문 배우인지 비전문 배우인지도 모르는 얼굴들인 거예요. 자기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래가지고 모르는 얼굴을 쓴 영화가 파워풀하구나. 정말 갱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걸 가령 알파치노나 뭐 게리 올드만이 했으면 연기는 정말 잘하시겠지만, 그 얼굴이 주는 그 그쵸.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실성 같은 뭔가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날것에 어떤 게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걸 잃어가는 반면에, 이제 아시겠지만, 작품이 거듭되면 다른 걸 얻으시겠죠. 근데, 관객의 눈에 생경한 얼굴이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마력 같은 거를 20살의 장치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예. 여자가 봐도 이렇게 빠져들 정도의 감정 표현과, 네. 그쵸. 그 순수한 느낌이 나오니까 참 그리고 아까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가도 그냥 얌전히 걸어가는 법이 없잖아요. 통통통통통통통 뛰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달릴 때도 팔 이렇게 휘젓는 몸짓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도 이제 그 무용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몸이 좀 풀려 있는 거, 이완되어 그쵸, 있는 느낌이 그쵸. 들어요.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캐릭터의 순수성이 조금 더, 16살 소녀의 느낌이 더 많이 났을 수 있었던 것 예, 그러니까 같아요. 이 팔꿈치까지는 약간 몸에 붙이고,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는 막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뛰어가는데, 진짜. 때로는 팔을 일자로 쭉 예, 내리고 그렇게,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맞아요. 뛰기도 아, 하는데, 이걸 청취자로 보셔야 보셔야 되는데, 수정 되는데. 씨가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의 이 자우디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전 여전으로 일편단심 한 사람만 지켜보고, 그리고 그걸로 생의 의미를 다 실현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삶의 무게를 다 거는 건좀 너무 도박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자로서는 예, 우리가 너무 겁이 많을 걸까요? 수장님하고 제가 너무 겁이 많을 걸까요? 저겁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때 너무 회복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 좀 흐려지고 시드는 맛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림지. 이런 식의 사랑을 평생 하면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영위를 하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이제 비관적인, 사랑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보고서 더 위험한 게, 이런 사랑을 신비화하고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이런 사랑이 최고지라고 서열을 하는 게 저는 실제 연애에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고 자기가 정말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한테 집으로 가는 것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연애에 있어서 불가능한,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그쵸. 그걸 불가능한 걸 서로에게 요구하고 괴롭히는 어떤 미망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실제 연애에는 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너무 안 로맨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네. 영화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맨틱한, 영화 보시면, 낭만적인. 네. 그러니까 영화가 좋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시고서 나중에 이제 뭐라 원망하실까 봐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게 영화 소개를 듣고, 아, 진짜 이게 직접 더 뵈면서 영화 소개를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아, 진짜요? 그럼,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한 곡 더 소개해 주시고, 네. 김혜리 기자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 곡은 제가 대체로 세 번째 노래는 요즘 최근에 자주 듣는 곡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Girl with One Eye. 눈이 하나인 소녀. 네. 팀 버튼 같네요. 아, 진짜. 그래서 이 곡 골라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고 듣고 음악 듣고 저는 3,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혜리 기자님. 네. 보고 싶을 거예요. 예, 영화 통해서도 뵙겠습니다. 네, 저도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십시오.